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각장애인 토탈 뷰티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촉감을 통해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왁싱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갖고 옵니다. 현장에 양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촉감을 통해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전부 시각장애인들로서 그동안 스스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손톱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왁싱 교육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누구나 내가 상대에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나의 좋은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뷰티샵 원장님들, 강사진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 시각장애인연합회관에서 매일 토요일 진행되는 이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한 토탈 뷰티 교육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교육부 주관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은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눈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제 외모에 관심을 덜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그다음 피부 관리 이런 것들 잘 안 보인다고 대충 하고 살았는데 이 뷰티 수업을 통해서 외모에 대해서 또 신경 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 같다,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더 젊어진 것 같다 이런 말들 들었을 때에 정말 뿌듯하고 또 나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사실 내 몸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짧거든요. 그런데 저의 목표가 우아한 50대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였는데 거기에 딱 부합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점점 제가 아름다워지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지만 주변에서 매일 출근할 때 오늘 좋은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좀 알려줘. 나도 같이 참여해보자.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행복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는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편견 없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양동준입니다.